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벌써 8월이에요. 이제 여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진짜 요즘 엄청 덥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외출을 했었는데 제가 또 되게 빡세게 꾸미고 다니는 타입이잖아요. 와 근데 덥고 습하고 이러니까 화장이 진짜 빨리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수정화장을 그렇게 자주 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날은 진짜 수정화장이 막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름철 수정화장 완전 정복. 수정화장 한답시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다니면 또 가방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정화장용으로 필요한 핵심 아이템들 한번 소개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깔끔하게 수정화장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지금은 메이크업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가지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오늘 화장 또 되게 잘 됐어.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이 무너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카메라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은 4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근데 영상으로 조금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유분기도 엄청 올라오고 그리고 입술이랑 이 턱 주변 엄청 많이 지워진 상태거든요. 여기 눈 밑에 이런 눈주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끼임이 좀 보이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좀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일단은 얼굴에 올라온 유분기를 다 없애줄 거예요. 전 이렇게 조그만 지퍼팩에다가 요 면봉이랑 그리고 키친타월이나 휴지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아니면은 이런 기름종이 가지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월 가지고 전체적인 유분기를 다 이렇게 없애줄 거예요. 다 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보송보송한 상태가 되는데 그 대신 굉장히 뭔가 이렇게 건조한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요. 훨씬 더 이렇게 뭔가 갈라지고 뭔가 주름에 끼인 게 훨씬 더 잘 보이고 그렇거든요. 자, 두 번째 스텝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그 무지에서 구매한 무슨 플라스틱 통 같은 거거든요. 요게 딱 면봉 담아다니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 하나 구매했는데요. 요게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완전 미니 면봉입니다. 이거 진짜 개꿀템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꼭 사세요. 수정 화장용으로 최고. 그래서 이제 요거 갖다가 뭘 해줄 거냐. 일단은 눈 아래, 눈 밑 주름 있죠. 여기에 끼인 파데를 좀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완전 살살살. 주름에 끼인 파데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이렇게 주름 라인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여기 코의 옆부분 있죠. 여기에 이렇게 파데가 많이 끼거든요. 그것도 완전 살살.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눈 앞머리. 앞머리에 끼인 눈화장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눈곱이 껴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특히 안구 건조증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눈곱이 되게 잘 깨거든요. 이거 되게 TMI다. 하여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좋다. 자 이제 3단계 유분기를 없애준 피부에다가 쿠션을 해줄 건데요. 근데 솔직히 피부 화장이 무너지는 게 약간 1단계 2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단계는 조금 덜 무너진 단계 그리고 2단계는 완전 막 제 땀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무너지고 막 주름 끼임 완전 심한 상태? 근데 솔직히 1단계일 때는 그냥 여기 위에다가 이 정도만 정리하고 바로 쿠션 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근데 2단계일 때가 사실 진짜 문제죠. 2단계일 때는 여기 위에다가 쿠션 얹으면 더 엄청 일어나고 뜨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쿠션을 먼저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란제리 색깔입니다. 수정화장 할 때는 매트하면 그 갈라진 게 되게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촉촉 쿠션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게 되게 촉촉한 편이어가지고 수정화장용으로 자주 들고 다니는 쿠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눈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여기 요 하관 부분 최대한 피부 살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괜찮구만? 되게 잘 되는구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화장이 많이 무너졌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줄게요. 짜잔! 요거 리무버 패드인데요. 요거 올리브영에서 할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제일 조그만 사이즈여가지고 제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요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걸로 어디까지 지워줄 거냐면 요렇게 지워줄 거예요. 딱 지워주면서 좀 각질 일어난 부분 살살 문질러가지고 거기에다 잘 닦아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약간 마기꾼 된 것처럼 여기만 싹 지워졌거든요. 일단 핵심 아이템 바로 이 피카소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약간 그 컨실러 풀어주는 브러쉬인데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러쉬예요. 이거 갖다가 여기 지금 이 경계진 부분 있죠? 거기를 살살살 풀어줄 거예요. 하면서 아까 눈 앞머리 면봉으로 지워주다가 경계 남은 것도 살살 풀어주고
짜잔 이렇게 해주면 경계가 또 감쪽같이 사라지거든요. 이제 여기서 쿠션을 해주는 겁니다. 내 쿠션 어디 갔어? 자 이제 아까처럼 촉촉 쿠션 해가지고서 이게 백날 수정화장 잘해줘도 이거 지운 것만 못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지우고서 하는 거를 그냥 선호해요. 자 이렇게 쿠션 얹어줬고요. 이게 지우고서 하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얼굴이 되게 뭐랄까 가벼운 느낌? 수정화장 할 때 얹고 얹고 또 얹고 이러다 보면 얼굴이 진짜 답답하잖아요. 막 숨 못 쉴 것 같고 저는 진짜 그 느낌 너무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쿠션 해줬고요. 이제 파우더를 해주도록 할게요. 파우더는 사실 뭐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거 사이즈가 그냥 조그매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에뛰드 피지 속 블러팩트. 짜자잔. 근데 이거 진짜 쓴 지가 오래됐고 뚜껑이 부셔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냥 가볍게 찹찹찹 잡아주면 돼요. 화장 안 지워준 부분은 거의 건들지 않는 선에서 팩트로 가볍게 잡아줍니다. 이마 같은 부분. 근데 살짝 잡아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솥에 찍혀가지고 지워지지 않을 정도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볼터치. 요거는 롬앤 제품인데요. 요거 롬앤 베라덴치크 블루베리 칩. 요거 굉장히 조그만 사이즈에 굉장히 컴팩트하고 얇은 거를 가지고 다녀요. 솔직히 우리가 진짜 보따리 장소 아닌 이상 뭐 왕따시만한 브러쉬를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냥 우리 진짜 수정화장만 할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거 요 브러쉬. 요거 투쿨포스쿨 브러쉬인데 제가 진짜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아직도 엄청나게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블러셔 브러쉬가 되게 많은데 요거를 딱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요 부분이 굉장히 뭐가 적당히 있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좀 딱 이렇게 찹찹찹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하기 디테일하게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아까 그 경계 부분 색깔로 좀 약간 가려주는 느낌. 그냥 적당히 핑크색 느낌만 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코도 원래 블러셔를 해주니까 코 부분도 살짝. 자, 그 다음은 요거 애교살 라인. 요 살색 부분. 여기 아까 눈 앞머리 풀어줘가지고 여기만 색깔이 지금 없거든요. 잘 보이려나? 거기. 그래서 좀 앞걸이 부분만 빈 부분 채워준다는 느낌. 너무 많이 하면 뭉치기 때문에 딱 거기 비어있는 부분만 착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필수는 아니고 옵션인데 애교살이 좀 아쉽다 하면은 그냥 요거는 옵션으로 애교살 살짝. 근데 뭐 이거는 애교살 안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기. 오! 얼추 다 됐어. 자 이제 또 핵심 아이템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이거 투슬래시퍼 제품인데요. 이거 투슬래시퍼에서 얼마 전에 신상으로 나온 거예요. 스트로빙 페이스 큐브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미니미니한 네모로 생겼는데 이렇게 양면이 열려요. 트랜스포머처럼 막 이렇게 열리는데 한쪽에는 화이트 파우더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그 하이라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화이트 파우더 먼저 사용해 줄 건데요. 요거 구매할 때 요것도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진짜 마음에 들게 쓰고 있어요. 브러쉬. 아니 진짜 시중에 요런 브러쉬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요거는 증정용이어가지고 구매를 못 하잖아요. 근데 딱 요렇게 요만한 사이즈의 브러쉬가 진짜 필요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게 통통통 묻혀가지고 일단은 요게 팔자 부분. 특히 잘 번들번들 거리는 부분 있죠. 거기 한 번 더 올려서 들어간 음영 부분 튀어나와 보이게 살짝 잡아줄게요. 하고 조그만 브러쉬로 눈 아래 이렇게 애교살 하이라이트 살짝 이렇게 애교살도 좀 더 볼록 튀어나와 보이게 해줬어요. 근데 사실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트 파우더를 좀 대체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거 레브상이었나? 이거 아이섀도우 있어요. 이거 001번인데 완전 하얀 색깔이에요. 이것도 발색 되게 좋거든요. 이걸로 대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갖고 다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하이라이터랑 그리고 여기 화이트 파우더가 같이 붙어 있어서 가지고 다니는 용으로는 솔직히 이게 더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 파우더까지 해줬으면 반대쪽을 열어서 이거 하이라이터 코 부분 먼저. 아, 우와 이거 발색 미쳤네? 엄청 반짝거려요 여러분. 되게 예쁜 광인데요? 오 기대도 안 했는데 엄청나구만. 그리고 조그만 붓으로 눈 애교살. 애교살도 좀 더 빛나는 느낌. 어 이거 근데 광이 너무 예쁘고 엄청 발색이 되게 좋아요. 하고 여기 눈 앞머리 또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아 사실 저 요거 하이라이터는 지금 처음 써보는 건데 광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건 진짜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대박 진짜 만족. 그래서 요거까지 해줬어요. 이제 피부 화장은 다 됐어요. 이제 뭐 여기서 눈 라인 요런 거는 사실 되게 옵션인 부분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만 챙겨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눈이 그렇게 많이 번지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잘 챙겨 다니진 않는데 이제 뭐 아이라인이 또 특히나 잘 번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아이라인 챙겨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립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이제 영상 올리다 보면은 립 뭐 발랐냐고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까먹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는데 요새 제일 잘 바르고 다니는 립은 요렇게 두 개 조합. 이거 첫 번째는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이게 웨이백. 베이스로 바르기 너무 좋은 색깔이에요. 매트하게 먼저 입술의 배경을 잡아주고요. 컬러가 진짜 예뻐요. 누드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입생로랑 416번. 이거 진짜 오래전부터 바르던 건데 이번에 한 번 더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깔 진짜 예쁘거든요. 색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 이렇게 저의 수정 화장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복잡하지도 않고 진짜 화장 갓한 상태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또 너무 좋은 게 얼굴 텁텁하고 답답해가지고 계속 신경 쓰일 일도 없고 제가 진짜 바리바리 챙겨다니면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꿀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뭐 매번 이렇게 챙겨 다니고 뭐 이렇게 수정 화장을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 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장시간 나가 있어야 되는데 수정 화장이 꼭 필요한 날, 뭐 중요한 약속 자리라든지 이럴 때, 그럴 때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름철 수정 화장 완전 정복 한번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